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저희 채널에 고등학생이 나와서 제네시스 쿠페를 탔던 그 영상 아시죠? 야,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고딩님께서 이렇게 또 출연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만, 이거 보통 차가 아닌데, 이거 지금 너무 튜닝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어떤 차인지 알겠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고 지금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찍을 게 너무 많아서. 세렝게티에 버려져 있는 자동차 같아요. 이게 무슨 야생동물도 아니고 엄청나게 튜닝이 돼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소렌토 같아. 빨리 이 차주를 좀 만나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딩인데 카푸 아니겠지 지금? 뭐 알바에? 신문 배달에? 아닐 거 아니야.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고딩이잖아. 혹시 그 닉네임이 스피드헌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붙여왔어요. 별 뜻 없어요? 네, 그냥. 잠깐만, 진짜 고딩이 왔네, 이거? 잠깐만, 이놈 새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차를 일제 이쪽으로 세요? 네. 차가 지금 너무 휘황찬란한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나온 채널 봤죠? 네, 봤습니다. 네. 그분하고 어떻게 좀 뭐 안다면서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라고. 아, 진짜요? 네, 학교 쌤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분은 외형부터 거의 학교 짱이던데 거의?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잠깐만, 그건 이따 물어보도록 하고, 혹시 이거 차주? 네, 맞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고 고등학생 다니는 소렌토 차주입니다. 고 몇이에요? 고1입니다. 고1? 몇 년식이에요? 2016년식이고 이때 당시에도 거의 한 돈 4천만 원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차값. 네, 그 정도 세렸던. 그럼 이거 직접 튜닝 다 한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와, 거의 다른 차를 만들어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그 매드맥스 가면은 한 번 붙을만 한데, 이 정도면? 튜닝은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일단 차값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참 거의 몇 천인데, 이 튜닝을 이렇게 뭐 본인 돈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제 돈으로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네. 고1이 우리나라 지금 차 몰 수 있나? 그거는 좀 이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차 구경 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저 진짜 이런 차 처음 보거든요? 이빨 빠진 이빨을 형성한 거예요? 네? 살짝 이제 고양이 컨셉으로 맞추려고 했었는데. 고양이 컨셉? 네. 궁금한데 이런 게 따로 팔아요? 네, 하나씩 팔아요. 소렌토 전용은 아니고 레이 있잖아요. 레이? 거기에 이쁘게 많이 붙이는데 저는 여기 소렌토에 가져와가지고. 야, 여기 밑에 이 정도면 이거 서스 올리고 내리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일체형 서스. 그럼 이거는 그냥 그 높은 방지턱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긁히겠네요? 그냥 뭐 밀고 다니는 거죠. 밀고 다녀요 이거를? 네, 제설도 하고. 이것도 직접 하나하나 다 달았어요? 네네. 그런데 디테일이 이게 직접 단 스타일이 보여. 양면 테이프는 뭐예요 또? 이게 번호판을 원래 위에 있던 걸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떼면 구멍이 보여서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다 일단 조금 조잡하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개인이 직접 한 티가 나네. 맞아요.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소렌토용으로 팔아요 이런? 네네, 그런 것도 다 판매해요. 이거 그럼 하나하나 줄자 맞춰가면서 자대면서 하나씩 붙이고. 네, 맞아요. 와, 이거 눈도 원래는 이거 두 발이었는데 상병으로 바꿨네요 이제? 네, 이제 그 더뉴 소렌토가 나오면서 LED로 바뀌어가지고 3일 고민하다가 바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커튼 쪽이 막 있는 요 부분이 요즘에 멋있게 꾸며야 되게 차가 멋있잖아요. 근데 여태 본 차 중에 제일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아디다스를 좋아해요? 나이키가 좋아요? 아디다스 좋아요? 저는 아디다스를 좀 더 좋아해요. 신발도 다 아디다스. 진짜 신발도 아디다스네? 네. 나 그냥 장난쳐 본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 좀 종이 쪼가리 같거든요? 뭐예요 이거? 고무예요, 고무. 카나드윙. 그럼 이런 건 좀 이렇게 차에 박고 긁혀도 상관없겠네?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스티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바디킷 이름들이에요. 타이어도 넥센 타이어 끼고 있어서. 그럼 나중에 한국 타이어로 바꾸면 한국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넥센만 낄 것 같아요. 넥센만 낄 것 같아요? 스티커를 바꾸기 귀찮은. 나중에 광고를 노리는 거예요? 뭐예요? 넥센 타이어 광고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본네트 엔젤룸도. 우와, 이 스티커들 다 뭐야? 속옷 같은 거 멋있게 입는 거 있잖아. 남들에겐 보이지 않아도. 맞습니다. 내 스스로 자만추. 이 스티커들을 진짜 무지하게 붙여놨네. 이건 그냥 구해 지는 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붙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원래 검정색인데 제가 화이트로 도색을 했는데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서 사실은 이제 다시 원복을 해야지 했는데 여기에다 스티커를 붙이면 어떨까 해서 붙여봤는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죽방? 무빵무보. 차분하지 말자. 무빵무보. 저는 이렇게 자동차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전혀 이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에코파워는 뭐예요? 배터리 전압을 살짝 안전화 해주는. 요거 노란색 이거 좀 멋있다. 그 오일 캐치 탱크인데 그 블로우바이 가스를 한 번 더 해주는 건데 저는 아직 연결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저 여동생이 그렸어요? 네, 저희 차를 직접 그려줬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스티커로 제가 만들었어요. 잘했다 이거. 너무 귀엽다. 돈 생기면은 그러면 어디 친구들 떡볶이 먹고 PC방 갈 생각 안 하고. 롤 할 때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게임의 현질 안 하고 차의 현질을. 차의 현질을 하고? 네. 근데 이 튜닝을 하는데 차값 정도 들어갔으면은 용돈으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안 놀고 하나씩 모아가면서 용돈만
시간 진짜 모아서 네. 안 하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진짜로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이거를 오케이 해줘요?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데 막 돈 네. 쓰는 거 알고 이러면?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는데 네.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던 거죠. 아 그냥 차 이쁘게 스티커 몇 개 붙여놓고 네, 막 이럴 맞죠, 줄 알았는데 맞죠. 지금은 그냥 포기하셨어요. 아 포기? 네, 차 타면 막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고1이잖아요 17살. 네네. 지금 면허가 안 돼서 2차 운전이 안 될 텐데 운전 빼고 네. 튜닝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차장에서 보고 만족하고? 네, 드라이브는 저희 아버지랑 같이 하고. 아 아버지가 드라이브 해주고? 네, 튜닝은 저 혼자 하고.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가 네. 나이 좀 더 들고 머리가 컸어요. 갑자기 이제 막 BMW가 멋있어. 그럼 어떡해? 이건 이제 소장하고 네. 기추. 아 기... 그것도 아빠 우리 기추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제네시스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그리고 요 휠이랑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네, 싹 다 캘리퍼까지? 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요 이런 데도 형광세고 이런 게 다 팔아요? 네, 다 팔아요. 와, 이런 것도 진짜 뭐 하나하나 튜닝을 안 해놓은 데가 없고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 해놨어요. 휠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인치네. 원래 순정은 19인치였는데 보여 쪽 발판 봐봐요. 이 발판이 있는데 이 밑에다가 또 여기 뭔가 대기되는데 일부러 좀 짱짱하게 해놓으면 긁으면 깨져가지고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휠 수 있게. 아 그럼 이런 것도 스스로 네. 센치 다 제거해서 붙이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뭘 조심하라는 거죠? 워닝? 휘발유 넣지 마라. 아 차에. 그거 그 지금 이거 디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휘발유 절대 넣지 마라? 이거를 구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여기 동호회에서 아시는 분이 바꿔주셨어요. 제 순정이랑 아, 이거랑. 아 그리고 튜닝한 사람들은 이쪽 유리를 다 감옥 에디션으로 해놓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안에서 보면 거의 독방에 가둬놓은 것 같이. 네. 이거 네. 그냥 또 떼면 뭔가 아쉬워요 유리만 남으면? 그러니까 이제 살짝 심심해요. 아 심심해? 근데 아직도 빈 공간 많아요. 괜찮아요. 붙일 때 많네 여러 가지 또. 이쪽은 좀 심각한데요? 아 거기는 살짝 넘어가시죠. 네. 아 넘어가요? 네. 이거 테슬라예요 뭐예요? 스티커 단차가 너무 심한데요? 저는 이렇게 튜닝 좀 아쉽게 된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때 막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예전엔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거 한 두 번인가 하고는 귀찮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더 큼직큼직하고 딴 걸로 네,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아 또 실내를 한번 볼 수가 없죠. 와 진짜 이거 내가 여태 유튜브를 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 요 지금 우리가 본 데까지만 해도 한 돈 천만 원 이상 깨졌겠네요 튜닝으로. 맞습니다. 지금 외관만 해도. 외관만 해도? 여기서 튜닝한 것 중에 제일 큰 튜닝비가 뭐예요? 잿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PD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꾸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각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가장 그게 한 얼마 정도예요? 그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300만 원대 정도 한 네, 300. 아 그 여태가 쓴 돈 중에 제일 큰 돈?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아빠나 엄마가 보고 네. 등짝 스매싱 이런 거 안 당했어요? 브레이크는 근데 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안전에 관한 거니까. 등을 아까 만져봤는데 굳은 살 베개 있더라고. 아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저는 살짝 앰비언트 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앰비언트도 있는데 아 이게 저녁 때문에 좀 빛나요? 네 그것도 이제 LED는 아니고 커버라고 해야 되나? 아 커버 좀 씌워놓은 거고 네. 앰비언트 라이트도 해놨어요? 네 다 해놨습니다. 와 이런 데 진짜 인간미 있다니까. 이런 데 붕 뜨고 이런 거 아 인간미 있어요 진짜. 이런 데 봐봐 인간미가 다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 이런 게 진짜 손수 꾸미는 맛이지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딱 타가지고 딱 옛날에 그 우리 고3이 타고 왔던 그 젠쿱보다 좀 더 충격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보고? 다 양카라고 놀리는데 별로 타격 없어가지고. 아 너네는 PC방이나 가라. 네, 난 튜닝하러 간다. 아, 나 튜닝하러 간다. 야 요런 거 아이템도 하나하나 다 사신 거예요? 동생 것 몇 개 또 네. 뺏었고 이제 제가 하나씩 산 것도 있고. 제가 앰비언트 좀 멋있게. 아우 뭐 알았어 네. 마음껏 오늘 뽑네요. 네. 일단 면허 없어도 시동은 걸어도 되잖아요 그쵸? 아 그쵸. 운전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낮이어서 많이 안 보여가지고. 아 그런데 이제 다 빛이 다 나오는구나. 아버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4살. 아버지 좀 쑥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혼자 다니실 데가 없어요. 저랑만 다니시니까. 아니 당연하죠. 이거 혼자 어떻게 다니겠다고.
그리고 또 자랑 좀 해줘요. 핸들도 다 이렇게 카본으로 바꿔놨고. 아 이런 데 다 카본으로 바꿔놨고? 네. 오, 야 이쁘다. 이런 쪽도 다 카본으로 해놨고. 제가 카본 이런 것도 다 원래는 플라스틱이면 네. 싸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카본으로 해서 좀 더 이쁘게 해서. 어, 와 이 추억이 여기 CDP라고 알아요? 아 네 여기 어, CD. 아 CD를 알아요? 16년식까지는 이게 있더라고요. 아 CD의 존재를 아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뭐 올려놔요 여기는? 여기요? 여기는 그냥 테이블인데 아까워서 안 올릴 것 같은데? 거의 안 써요 그냥 이것도. 폼? 네 폼이죠. 아 이런데 뭐야 여기 지금 막 빨대에서 막 빨간 물이 지나가요? 아 충전 뭐야? 케이블. 아 충전 케이블? 요즘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LED 케이블이라고. 야 이거 밤 되면 난리 나겠는데 아주? 어. 이 천장이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다 LED인데 여기 버튼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아 근데 여기 요 사이에 이거. 아 이거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붙여도 여름이면 차 안이 더워지니까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미러볼 한번 켜주면 안 돼요? 미러볼? 그러면 아, 이게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라. 네,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아 진짜요? 네 꺼지는 시. 이 차 타고 나이트클럽 가겠다는 의지가 대단한데요? 아 나이트클럽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이 나이트클럽이 돼서. 아 진짜로? 네. 이거 리모컨은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엑셀 감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거. 살짝만 밟아도 엑셀 프락스 밟은 것처럼 막 RPM을 많이 안 쓰고 차가 잘 나갈 수 있게 해줘. 아 네, 이거를 아빠 어때 하고 물어봐야겠네 이제. 그쵸. 아빠 차가 쑥쑥 나간다고. 아 그냥 본인은 이런 게 딱 달려 있으면 빈 공간 없어서 좋은 거죠 그냥. 뭔가 비어 있으면 아쉬우니까. 이쪽에 이 전자담배 두 개는 뭐예요? 전자담배는 아니고 네. 우퍼 조절 레버. 아 우퍼 조절. 네 스피커 작업을 해놔가지고 이제 한쪽은 크게 하고 싶고 한쪽은 작게 해도 되고 막 다 돼요 조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신났는데. 어머니가 네. 가장 싫어하는 튜닝이셔가지고. 아 엄마가 이거 제일 싫어요? 우퍼 스피커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90년대 네. 음악 같은 거 천사를 찾았사바 이런 거. 아 그런 거 틀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틀어도 싫어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시죠. 지금 옆에 가려져 있지만 아버지가 같이 오셨는데 어떤 차를 끌고 올라오면 같이 오셔야죠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꾸며놨지만 혼자 타기 살짝 쑥스럽잖아요 이거. 그래서 안 타는데. 사실 이제 어찌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튜닝을 한 거지만 용돈을 이런 데 다 쓰면은 너무 좀 이렇게 아깝다거나 수익 좀 과소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네. 좀 안 좋게 생각은 했는데 네. 다른 애들 보면은 네, 네. 용돈으로 PC방 가서 뭐 게임 그렇죠. 뭐 게임 뭐 캐릭터를 산다든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기 꿈이라 생각하고 아. 그래서 좀 튜닝을 내버려 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교복 입고 혹시 또 뭐 자동차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꿈이 뭐예요? 저만의 튜닝샵을 차려서. 아 튜닝샵을 차려서? 네. 그런 꿈이라면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한다. 저 또 뒷좌석을 또 한번 봐야죠. 아 여기는 지정석이어가지고 네.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지? 잠깐만 아니 구경만 할게요. 회장님 지정석? 그 우리 회장님이 누군데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 어머니? 이제 다 허락해주시니까 네. 이런 걸로 이제 점수를 따야 돼요. 아 이게 엄마, 어머니 외에는 앉지 못한다? 네, 엄마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허리 쿠션 아이템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쓴 모습이에요. 이렇게 담요까지. 네 저희 회장님을 위해서 이거 머리 비스시라고 아. 빛도 있고 이제 핸드폰 충전기. 아 충전기까지 네, 마련하고 충전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으시도록 이제 공기청정기 두 대. 아 공기청정기가 여기까지 있네요 두 대?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우리 회장님께서 기분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선풍기. 와. 아 개인 선풍기까지? 네 이제 그 회장님께 뒷모습은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푸셨던 화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네. 이렇게 강렬할 수가. 요거는 뭐 재질이 뭐예요? 커스텀으로 제작을 한 건데 그것도 뒤에는 뭔가 막 상어나 이런 걸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다 좀 날카로워요. 이거 달아놓으면 여기다 물건 놓고 다녀요? 원래는 저희가 캠핑을 네. 갔었는데 서스하고 차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네. 캠핑을 못 가서 거의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캠핑장 가면 원래 보통 텐트를 많이 보는데 이 차가 가면 이게 그냥 1등 하겠는데요? 이 차를 타고 한번 캠핑장 갔는데 텐트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차만 보이는 거 같고. 아 여기 윙이 또 두 개를 달아놨어요? 네 위에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럼 왜 하나 더 단 거예요? 강력해 보이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심심해 보여가지고 이것까지 달아서 좀 강력하게 가고자 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심하면 또 차 어떻게 날개도 달겠네 이제. 네. 지금 계속 심심해서 했잖아요. 아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게 명품 아. 같은 것처럼. 아 요즘 트렌드 같이? 맞습니다. 와 근데 여기 원래 기아 마크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와 근데 이 기아 마크를 없애고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건데 이런 데 트렁크를 이렇게 하나? 아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돼요. 아 요걸로 트렁크가 열리고 닫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짐 같은 거 들면 네. 이렇게 누르기 힘드니까 이렇게 툭 치면 열릴 수 있게.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혹시 저희 그 재벌몰에서 트렁크 매트 산 거예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재벌몰에서 이거 트렁크 매트랑 트렁크 정리함 딱 사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긴 또 뭐야? 일단 짐을 실어 놓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예, 네, 뭐예요? 요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트 불빛? 네 미러볼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아 그럼 트렁크에서 이거 틀어놓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트렁크 열면 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끌고 한 번씩 네. 이제 고3때 학교 가면은 인기 폭발하겠네. 그쵸. 이제. 와, 진짜로 그때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지금 말을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네. 그 분노의 질주 영화 봤는데. 아, 컵이구나. 네, 컵이에요, 컵. 아, 이렇게 오, 진짜 이렇게 다 되는 거야? 네, 돼요,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나 운동할 때 철봉? 옷걸이. 아, 옷걸이. 네. 겨울에 패딩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게.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자동차 학과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다 꿈이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일이에요? 다 자동차 좋아하고 정비 이런 거에 조금씩 더 튜닝 좋아하는 애도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이걸 차릴 때 뭐 어떤 컨셉이나 뭐 어떤 걸로 추구해서 차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는데 네. 솔직히 튜닝 많이 비싸고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거든요. 네. 살짝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보다 좀 저렴하게 해갖고 네. 도와줄 수 있게 뭐 부품 사오시면 그냥 장착 같은 거 제가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공구도 같이 빌려드리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본인 이익이 안 나오면 어떡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제 좀 올려야죠. 어,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우산이 달려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살짝 네. 롤스로이스처럼 문을 뚫을 수 없으니까 네. 트렁크에. 아, 이것도 롤스로이스 느낌을 내보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는 아니고. 근데 여긴 또 왜 벤츠가 들어갔어요? 벤츠 좋은 차죠. 아. 기아 우산 넣으면 이제 살짝 아 이제 그러니까 차는 기아지만 네. 이거 쓰고 저기 가면 벤츠 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봐요. 너무 고1인데 벤츠를 타는구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살짝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한다고요? 벤츠 탈 수 있게. 아, 벤츠를 미래 타겠다 뭐 이런 건가? 그쵸. 아니면은... 돈 많이 벌어서. 어, 나중에는 어떤 차 타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M4. M4? BMW 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BMW를 꾸밀 때 그 맛이 있잖아. 네. 정말 제 영상 M4 봤죠? 네, 봤습니다. 그 형아가 타는 거.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형아랑 5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와. 그렇지. 일단 나중에 벤츠나 BM을 꼭 탈 수 있게 해보자. 저는 비를 맞아도 회장님은 비를 맞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거의 회장님용으로. 조수석에서 뛰어와서 들고. 네, 들고 이제. 딱 네, 뒷문 열고. 아, 받쳐드리고. 맞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튜닝 하나 더 할게. 그러면 이제 다시 문을 닫으시죠. 아, 탁 다시. 네, 다시 닫으시면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단부에 아 저런데 또 깨알같이 하트가 그려져 있네. 아, 이거 네. 귀엽죠. 네, 이거는 진짜로 바닥을 긁고 다니겠네. 네, 맞아요. 치면서 침 많이 실으면 저게 도로 갈 때마다 팅팅팅팅하고 계속 튕겨서. 그리고 이쪽에 진짜로 이거 다 떨어지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이거? 아, 피스를 박아놔가지고 밑에다가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네. 이중 잠금이라 해야 될까? 아, 이중 잠금으로? 제가 제일 궁금했는데 네. 왜 모든 튜닝한 사람은 여기다 피처스를 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저 채널에 나오신 분들은 이걸 일단 기본으로 붙이고 네. 시작해. 이거 뭐예요, 뜻이? 이제 복숭 복숭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복숭아들? 피치 쓰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뻐서 붙였어요 저는. 피치스가 이쁜 일단 이게 뜻을 모르겠고 모든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붙이고 시작하더라고. 자동차 카페? 그런 거 같더라고. 이 정도면 저한테 광고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치스 제가 언급 엄청 많이 하면은? 저도 이거 두 개나 붙여놨는데. 아, 그쵸? 이런데 좀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데. 그게 배기 열 때문에 네. 붙여도 붙여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배기 열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워. 어, 진짜 도란도란 앉았네요. 저 원래, 오늘 원래 여기다가 재펄 TV를 붙여야 되는데 도란도란 붙여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제 인스타 아이디인데. 아, 인스타 아이디? 저희 차 별명 쏘냥이. 아, 쏘냥이? 도란도란은? 도란도란은 이제 자동차 동호회. 아, 동호회에 가입돼 있어요? 네네. 이 동호회 끝나고 네. 오늘 회식 한번 해야 돼. 어때요? 그러면은 다 차를 끌고 오시니까 아, 네. 술은 안 먹고 이제 밥만 아, 먹는데 밥만 같이 먹으면서 아. 차 얘기도 하고 삼촌들이랑 콜라로 짠도 한잔하고. 네네네네. 아빠 몰래 있을 때는 아니요 그만할게. 네. 이거 튜닝하고 이럴 때 친한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친한 친구들은 다 멋있다고 도와주고 막. 아, 네, 멋있다고 그래요. 도와주고? 네. 근데 막 친구들이 야 오늘 끝나고 어떻게 한 게임해? 막 이렇게 했어요. 아, 난 튜닝하러 가야 돼. 네.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가서 튜닝하자. 아, 진짜요? 어, 친구한테 맞춰주네? 네, 저한테 아, 맞춰. 왜냐면 네. 이제 같이 놀면 좋으니까. 같이 또 뿜빠이에서 오늘 뭐 먹으러 가자 했어요. 네. 근데 나 튜닝하느라 돈 다 썼어. 그러면 제가 안 나갑니다. 돈이 없으면. 아, 용돈은 그래도 좀 짭짤하게 주세요? 부모님이? 그쵸,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아, 지원 많이 도와주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차피 집밥 먹고 하니까. 네, 그쵸. 아, 뭔가 내가 지금 너무 카푸어 같이 질문을 했어. 아, 그만 그 아버지께서 오늘 차 끌고 오셨잖아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벌써 튜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튜닝에 그냥 취미 간단한 네. 취미. 아, 네.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하겠지 했는데 점점 저보다 사실은 차를 더 많이 알기도 하고 네. 얘가 나중에 장래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확고하게 뭐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줘야겠다. 네. 아빠로서. 네. 이제 이렇게 튜닝하면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다들 보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좀 좋은 시선으로도 봐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하는데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포기를 하신 거지만. 아, 회장님께서는? 네, 그렇죠. 다른 삼촌들 보면 아예 못하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그래도 뭐 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커서 제네시스라도 한대.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고1이 타는 차. 직접 운전을 하지 않지만 아 이렇게 튜닝하고. 아, 요쪽 고등학교가 진짜 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나중에 이 학교를 한번 찾아가야겠는데? 대환영이죠. 재밌겠는데? 진짜 자동차의 세계는 넓고 넓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촬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뽀리였습니다. 아, 이거 이제 3년 뒤에 군대 가야 되거든요. 배워놔야 돼, 이렇게.